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는데요. 뭐가 인칭 대명사였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그랬고요. 오케이. 여기에 인칭 대명사 할때이 인이 사람인으로 착각해서 이걸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건 아니라 했어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전부 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는 걸 수업할 때 했던 거고요. 인칭에는 크게 몇 인칭이 있습니까? 몇 개의 인칭이 있습니까? 세 개의 인칭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1인칭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2인칭은 리스너죠. 듣는 사람. 그 다음에 3인칭은 스피커도 아니고, 리스너도 아닌 제3의 인물을 3인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1인칭 복수, 단수와 복수형이 있고, 2인칭 단수 복수, 3인칭도 단수 복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인칭 단수. 나죠, 나. 오케이. 그러면 나의는 뭐예요? 마이구요. 나르는 미, 나의 것은 마인이다. I, my, me, mine. 뭐 이렇게 외우고요. 여기에다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하자. 그다음 we, 우리는, our, 우리들이, us, 우리를이고요. 소유격 대명사는 ours, 우리들의 것이죠. 그다음에 2인칭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계속 똑같습니다. You, your, you, yours고요. You, your, you, yours인데 뭐 똑같은데 왜 이러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기대명사라는 걸 배워요. 제기대명사. 참고로 제기대명사라는 건뭐나 자신, 뭐 I의 제기대명사 형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myself입니다. 그 다음에 we의 제기대명사 형태는 ourselves고요. 그러면 2인칭은 계속해서 형태가 계속 똑같다가 제기대명사일 때만 달라집니다. 나 자신은 뭐고, 나 자신은 yourself고요. 아, 참, 너 자신. 그다음에 이 복수형의 제기대명사 형태는 뭐가 되느냐? yourselves가 됩니다. 너희들 자신들. 오케이. 그러니까 2인칭은 계속 갔다가 제기대명사일 때만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다. 이러면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랑 같이 수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입니다. 남자면 he, 여자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나 또는 알수 없으면 it이었죠. 그러면 he의 소유격은 그의란 뜻은 his고요. 그 다음에 그를 him, 그의 것 his. 또 his 같은 경우에 소유격도 되고 소유격 대명사 둘의 형태가 같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은 그녀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she, 그녀의 her, 그녀를 her, 그녀의 것, 그렇죠, hers였죠, 그녀의 것, hers. 그 다음에 그것, it, 그것의 it, 그것을 it. 그 다음에 it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것,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그것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것도 있고, 그의 것도 있고, 너의 것도 있고, 우리들의 것도 있고, 나의 것도 있고, 그들의 것도 있는데, 그것의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얘기했었습니다. 설명할 때. 그래서 이거 보통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each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건 each하고 서로 구분하자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it is의 줄임말이었고요. 이건 그것의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they, their, them, theirs였죠. They, their, them, theirs. 그들이, they, 그들의, their죠. 그들의. 그다음에 그들을, 목적격이죠. 그들의 것,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들의 것.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로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Mine, our, ours, yours, his, hers, theirs. 이것들을 보고 소유 대명사라고 그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this pen is mine이고, mine은 my pen. pen이 계속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this pen is my pen 하는 대신에 this pen is mine. 그리고 자,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부분에 하나 틀린 게 있죠. Her bag is blue, mine is red. Her socks are blue, mine is red. 어디가 틀렸었습니까? 오케이, 어느 거? 위에 거, 밑에 거. 그쵸, 여기에 있는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 R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이 mine을, 뭐, 이 mine 대신 뭘쓸수 있습니까? 그쵸, my bag이죠. my bag은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it 뒤에 is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mine is red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mine은 뭐 대신 왔어요? 그쵸, my socks 대신 왔죠. 그럼 my sock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죠. 그러니까 day is red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다? 소유격 대명사가 뭐로 사용될 경우에, 무슨 어로 사용될 경우에, 지금 무슨 어입니까? 이걸 보고 주어라 그러죠. 주어, 문장의 주인. 주어로 사용됐을 때 얘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바꿔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모르겠다면 my socks is red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다면 얘 안만 길어봤자 뭔데? day인데 day is red가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설명드렸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에서는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 우리가 배웠던 거 미리 먼저 여기 있는 거 풀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더라, 그죠? 그래서 의미는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그렇죠? 뭐뭐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그래서 뭐 요거 뜻이 조금 바뀌어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다라는 뜻이 조금 바뀌어서 어디 어디로 오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다나 있다라는 뜻이 됐다 그랬고, 그럼 있다라는 뜻 먼저 정리하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되려면 비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그렇죠. where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when, 언제, 뭐 콘서트가 언제 있다, 언제 한다, 뭐,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뭐뭐가 있다, where나 when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있다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다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했죠. 것이다가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다가 되는 경우죠. 명사,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경우에 he is happy는 어떻다고요? 이다란 뜻이지만 he is happy 하면 그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he is a student 하면 그가 학생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형태는 뭐 일단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하면 I랑 같이 쓰는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그 다음에 you나 we나 they랑 같이 쓰는 are가 있고, am, is의 과거형은 was, are의 과거형은 were. 그 다음에 얘들의 세 번째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시는 been.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be 동사는 이다 있다라는 뜻으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I am이고 I'm이고요. 쭉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be 동사는 is랑 같이 쓰고요. He's, she's, it, they are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다. We are good friends. 조심해야 될건 we are good friends 표현 조심해야 될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좋은 친구라면 이 friend는 한 명이 friend야. 최소한 두명 이상의 friend야. 그래서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 형태, 명사의 무슨 형태, 그렇죠, 복수 형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치사하게, 자, 다음 문장에서 틀린 걸,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할때 이렇게 정말 티도 안 나게 S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거 이런 게 어디 있어? 위면 최소한 두 명인데 이게 왜안 붙어 있어? 라고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be 동사의 부정 not 비용치 not, not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얘기죠. not이나 좀더 강조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never 같은 걸쓸 수도 있겠죠. 이거 무슨 부사할 때 배웠더라.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위치가 똑같다. 빈도 부사들의 위치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는 never, hard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배웠습니다. 자,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뭐의 형태? not의 형태로 아니다,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I'm not 축약형 얘는 하나밖에 없죠. I am n't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축약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고요. 뭐 you are not은 you're not이나 you aren't. 뭐, 그다음에 he's not, she's not, it's not 또는 he isn't, she isn't, it isn't.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또는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의 형태로 사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면 아참 나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면 그렇죠. I am not 하면 되겠죠. 얘를 줄여서 I'm not 할 수도 있고요. I'm not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No, I'm not from Canada. 그다음 너는 슬프지 않다. Aren't happy. 자, 이거 틀렸죠. 됐습니까? 너는 어떻지 않다 이거? 행복하지 않다죠. 무슨 슬프지 않다야. You aren't happy가. 고쳐서 씁니까? 책에 잘못이 있는 거거든, 지금. 아, 그, 바뀌었습니까? 이 책은 바뀌어 있어, 안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어? 넌 개정판이구나.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작가가 아니다는 he. 그렇죠. He is no writer 하면 되겠죠. Is he a writer? No, he is no writer.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classmate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my classmate. They are not my classmate에서 마찬가지. 이게 복수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문법 용어가 있는데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수의 일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we are good friends 할때 그것도 마찬가지. 이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 수의 일치라는 건 문법 제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영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뭐 are you, am I, is he, 뭐 are we 하면 된다라는 거죠. be 동사 뒤에 뭐 I나 he나 she나 이런 것들이 오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중딩이니? student 하면 되겠죠.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랬더니 맞아. 아니야. No, I'm no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중학생들이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너희들 중학생들이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너희들은 중학생들이니? 하고 싶으면?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중학생들이니가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you가 넌지 너희들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you는 너가 아니고 뭐가 됐다? 너희들이죠. 그래서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s를 보고 뭐가 이루어졌다? 수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너희들 중딩들이니?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s?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학생들이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 No. 너희들 초딩들이야? 아니요. 누구는 초딩이 아닙니다야. 내가 너희들 초딩들이냐? 이랬어. 그래, 그러면 여기에 너희들 중딩들이냐 했는데 중딩이 아니면 no, we ar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는 해놓고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 했는데 no, I'm not 하면 틀린 거죠. 왜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영어에서 왜 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지 다음 대화 중 어색하고 이거 완전 어색해. 야, 너희들 중딩들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구나. 아니면 뭐 no I'm not but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 둘 중에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어? 아, 얘 너희들 둘이는 중학생이고 얘는 초딩이라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중학생이니까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s 했는데 너희들 둘이 중학생이고 얘는 아니니까 만약에 뭐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대답한다 그러면 뭐예 우리는 중학생이 맞지만 얘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yes we are but 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 그는 친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하니? 그렇죠. Is he kind? 그랬는데 친절하니까 Yes, he is. 아니니까 No, he isn't. Yes, he doe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Yes, he is kind. 그렇죠. 당연한 거죠. Yes, he does kind야. Yes, he is kind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뭐 Yes, I do 하면 안 되는 거죠.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그렇죠. Yes, I do a middle school student야.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해서 왜 이렇게 못 찾냐고.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Yes, I do. 당연히 틀렸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꼭 알고 있어야 되는 말이야.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입니다. 영어, 우리말에는 비동사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들, 우리말은 어떤 식으로 동사를 만드느냐. 여기다가 이런 거 그냥 붙이면 돼.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명사였죠. 근데 이걸 붙이니까 동사로 쓰임새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우리말은 굴절어를 합니다. 뭔가 부속품을 덧붙여요. 그러면 그 말의 역할이 바뀌는데, 영어는 단어 자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의미에 따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문장 속에 들어가는 뭐가 결정된다? 자리, 위치가 결정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붙여서 위치,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방은 이랬어. 그럼 주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가방이 똑같이 있었는데, 이걸 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는 주어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 하겠다? 동사. 국어에서는 동사라고 하지 않고 서술어라고 배웠죠? 서술어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 끼워서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은 어순이 자유로워. 영어랑 완전 다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야. 그 말이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우리말로 따지면 이걸 붙일 건지 이걸 붙인 건지 이걸 붙일 건지가 위치가 이걸 결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영어 문장에서 가장 앞에 있으면 이 역할을 시키겠다. 주어를 시키겠다는 얘기고. 동사 뒤에 있으면 이 역할을 시키겠다. 이걸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런 게 없죠. 영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 단어. 예를 들어서 뭐, watch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watch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런 뜻도 나오고, 또 무슨 뜻도 봅니까? 이런 뜻도 나오는 거죠. 뭐로 쓰일 거냐는 얘가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민, 오케이. 뜻도 말해주세요. 그렇죠. 그녀는 나의 뭐 여자 형제란 말이죠. 계속해서 지민, 아 지인. I don't like him. 계속해서 They will visit us. 그래서 그들이 비짓할 것이다. 누구를? 우리를. 비짓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방문할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Do you know my address? 뜻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해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렇죠? Address의 뜻은 주소입니다. 주소. Do you know my email address? 하면 너내 이메일 주소 아니?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맞았네요.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좋아하니?라고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they란 대답 듣고 싶고, 또는 us란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는 묻는 말이니까 뭐 별거 없네요. 오케이.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지민아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니? 그렇죠. Who is she? 하면 되겠죠. Who is she? 누구야? She's my sister. 그렇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너는 그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Do you like him? 하면 되겠죠. Do you like him? No, I don't like him.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라 내가 부르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o will be the next? 자, 여기 데이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뭐가 궁금한 얘기야? 이 데이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뭐가 모인 의문을 만들어라.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을 만들란 얘기고, 그럴 경우에 어순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다만 조심해야 될건 얘를 뭐 취급해야 된다.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s 붙이는 규칙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Who will visit us? 누가 우리를 방문할 건데? They will visit us. 걔들이 우리를 방문한대. 계속해서 진, 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헤이, 그래서 지민아, 어스라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어스라 내가 듣고 싶다고 뭐라고 부를래? Who? 자, they will visit을 묻는 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y will visit을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Who will they visit? Will visit이 동사 덩어리죠. 그러니까 will이 they 앞으로 가면 되겠죠. Who will they visit? 그들은 누구를 방문할 건데? Who will they visit? They will visit us. 그들은 우리를 방문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다음번에 물어도 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관로하는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마찬가지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민. I'm proud of you. 뜻은? 오케이. 수업 준비가 지금 너무너무 잘돼 있는 거죠, 지금. I'm proud of you. 계속해서 숙제를 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I can't understand his idea.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understand 할때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지민. His phone is on the desk and mine is in the bag.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 뭐할 거냐면 여기에 R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is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The woman is their grandmother. 그래서 뭔 소리? 그 여자가 그들의 할머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오케이. 게다가 understan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단 변신할 때 배웠습니다. understand의 3단 변신이 뭐예요?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고요. understand의 뜻 모르면 찾아오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다음 밑줄진 부분을 앞만 길어봤자 해서 문장을 다시 쓰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부터 해볼까? Mr. Smith is kind and nic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e is kind and nice의 뜻은?
오케이, 멋지다.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kind, 친절한, nice, 착한. 그는 친절하고 착하다. He is kind and nice. 계속해서, 자, 참, 그리고 좀 이따가, 얘를 she로 바꾸고 싶어. 좀 이따 할건 뭐냐. 얘를 he가 아닌 she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Mr. 대신에 뭘 쓰면 she가 되는지 생각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is is her photo. 그래서 뜻은? 이것은 그녀의 사진이다. 오케이, 포토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그러면 met them. 아이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아, 저 에마 몇 때문에 뭐 뜻이에요? 애들이 에마가 그들을 만났죠. 계속해서 The cat's eyes are blue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ts eyes are blue. 그것의 눈이 어떻다? 파랗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ts eyes are blue. 그래서 어떤 사물의 소유격은 it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만기라고 하자 they인데 목적격이니까 they 말고 them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나의 엄마는 여자니까 게다가 누구의 사진인지 소유격으로 와야 되는데 여자의 소유격이니까 her고요.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서 여기에 r을 못 쓰는 이유. 지인아, 여기에 왜 r을 못 쓰고 is를 써야 돼? 그렇죠. my phone이고 my phone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건 당연히 is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민아, 여기에 이거를 he가 아닌 she하고 싶으면 이거 대신에 뭐 쓰면 돼? 그렇죠. miss를 쓰면 되겠죠. miss. Miss Smith is kind and nice. She is kind and nice. 그러니까 Mr.는 어떤 남자를 일컫는 호칭이죠. Mr. Kim 이러면 남자 김씨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Miss Kim 하면 여자 김씨 아줌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얘는 위에 문장 읽고 해석한 다음에 밑에 문장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부터 가볼까요? 네. 예. This is a camera. This camera is hers. 그래서 이 카메라는 그녀의 것이다. 그러면 hers는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her camera 대신 온 거죠. This camera is her camera 할 걸. This camera is hers. 이 카메라 그녀의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 치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것들은 그의 바지다. These are his pants는 같은 뜻이 뭐다? 그렇죠. These pants are his. 그래서 이 바지들은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His pants 대신 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That is our house의 뜻은? 그렇죠. 저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그 같은 문장은 That house is ours. 저 집은 우리들의 것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s this your puppy? 의 뜻은? 그렇죠. 이것이 네 강아지냐? 같은 표현. Is this puppy yours? 그래서 이 강아지는 너의 것이니? 라고 하면 되겠죠. This puppy 안만 길어봤자 It Is it yours? 하는 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비동사 인칭 대명사 할 것 같고요. 그래서 I랑 같이 쓰는 건 M인데 줄여서 I'm이고 U랑 같이 쓰는 건 R고 줄여서 your고요. 뭐 초딩도 아니고 she랑 같이 쓰는 건 뭔데? is인데 줄여서 she's고 is랑 같이 쓰는 것도 is인데 줄여서 it다. 틀린 거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알맞은 말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가 안 된 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is가 와야 됩니다.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are가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부터 봐볼까요? 네. Your bicycle is old는 뭔 소리고? 바이시클 뭔지 몰라요? 오케이. 바이시클도 찾아와야 되겠네, 녀석들. 바이시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어, 바이크하고 같은 말. Your bicycle is old.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니 자전거 낡았다. 뭐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Your bicycle은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is old 라고 하는 거죠. Your bicycle is old.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ol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계속해서 This bag is Sophia's. 뜻은? 그렇죠. 이 가방은 소피아의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This bag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소피아스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리고 소피아스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겠죠. 소피아스 뒤에는 뭔가 생략된 거죠.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의 소유격입니다. 사람의 소유격은 소유격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형태 변화 없이 소유격 대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와야 될 녀석을. 여기에 와야 될 녀석을 뭐, 왜 자꾸 하느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기에 없어진 걸 넣어줘야지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 am a scientist 하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a scienti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am a scientist. 뜻은 뭐예요, 지민? 그렇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난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4번. They are tennis players의 뜻은? 그래서 그들은 테니스 선수들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인 올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is my bicycle?' 하면 되겠죠. 내 자전거 어때? 'My bicycle. How is my bicycle? It is old. 날가 빠졌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소피아스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가방이니 이것은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뭐 누구의 가방이니 이것을 했더니 이 가방은 소피아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Who is this bag? 오케이. 자, 맞진 않았지만 nice try 됐습니까? Who is this bag은 무슨 뜻이냐? 이 가방은 누구니?가 됐으니까. 그렇죠? 조금 틀렸죠. 오케이. 또 지인이 생각엔 What is this bag? Nice try. What is this bag은 이 가방은 뭐냐 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인지 묻는 데는 실패.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ose bag is this? 하면 되겠죠. Whose bag is this? 이 가방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여기에 this 뒤에는 bag이 생겼습니다. bag이 자꾸 나오는 거 싫기 때문에 whose bag is this bag 할 걸. whose bag is this?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whose에 대한 얘기죠. whose가 무슨 뜻이다? 누구의 라는 뜻이죠.
또는 whose is this bag 해도 됩니다. whose is this bag 누구의 것이니 이 가방은 whose bag is this 또는 whose is this bag 누구의 거니 이 가방은 그 소유를 묻고 싶을 때는 who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who랑 비슷하게 생긴 거몇번본적 있어. who도 본적 있고 whom도 본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whose라는 것도 자주 만나게 되겠죠. whose bag is this 누구의 가방이야. this bag is Sophia's. It is Sophia's. 그거 소피아의 것이야. 그러니까 Sophia's 뒤에 생겼던 말은 Sophia's bag이죠. 그쵸? This bag is Sophia's bag. 근데 bag 자꾸 나오는 거 귀찮으니까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뒤에는 생략해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 a scienti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do? 또는 What are you? 직업 묻기죠. 너뭐한 놈이야? What are you? 너뭐 하니? What do you do? 됐습니까? 그러면 3번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4번은 쉽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hey are 묻는 What are they? 그래서 걔들 뭐야? What do they do? 또는 What are they? 걔들 뭐야? They are tennis players. 테니스 선수들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뭔가가 틀렸는데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도 우린 틀린 문장은 읽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바르게 고쳐서 읽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말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됐습니까? 해석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번엔 지인이부터 먼저 해볼까요? My cousin이에요. My cousins예요. My cousins are twin sisters의 뜻은 뭐고? 오케이, 나의 사촌들은 뭐다? twin sister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is를 are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twin sisters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t my in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in my favorite subject는 오케이. 그래서 그 과목이다.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In my favorite subjec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돼 있으니까 In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오케이. 그래서 3번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 그래서 뜻은 뭐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오케이. 그렇죠. 이거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인지 묻는 거는 어느 부분을 보고 대답하면 돼? 동사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게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그럼 이게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현재 시제죠. 내가 왜 이거 시제를 왜 물어봤냐? 네가 케빈은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을 느꼈다라고 했죠. 흥미를 느꼈다가 아니고 느낀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얘기죠. 그러면 is로 are, is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케빈은 he니까 he is interested in painting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이 대답 듣고 싶다. 그다음에 뭐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아,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am your homeroom teacher의 뜻은
난 너의 담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your homeroom teacher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지민 1, 2, 3, 4 중에 틀린 건 없다. 틀린 건 2번이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It's my favorite subject. 뭐 똑같잖아 그러면. 어퍼스트로피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다가? 왜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이시 뭐 대시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한국어가 내가 제일 좋아 국어를 내가 제일 좋아한다면 이는 뭐 대시고 온 거고 Korean is my favorite subject인 거고 만약에 math가 제일 좋다면 math is my favorite subject인 거고 English면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니까 지금 뭐야 지민이가 고친 거는 그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하고 이게 없죠. 내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제발 좀 이거하고 구분하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In my favorite subject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it is my favorite subject고 it is를 줄였으면 it's my favorite subject고 반드시 apostrophe를 해줘야죠. 점을 찍어줘야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질문 듣기로 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질문 추가 하나, 대답 하나 더 추가. 여기에 이시, 만약에 English 대신 왔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2번 문제는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로 바뀌고, 그 다음에 English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지? 됐습니까? 좋아하는 과목 묻는 표현이 뭐냐고 묻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좋아하는 과목 뭐니? 그랬더니 영어가 제일 좋아. 라고 대답하는 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My cousins are twin sisters. 나의 사촌들은 쌍디들이다. 쌍디 여자 형제다. 라고 했는데 My cousin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 Who are twin sisters? 누가 쌍둥이들? Who는 단수 취급해서 i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기에 이번에는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복수형이죠, 복수형. 그래서 who is가 아니고 who are twin sisters 해줘야 돼요. 얘는 단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Who are twin sisters? 누가 쌍둥이들이니? My cousins are twin sisters. Who are twin sisters? My cousins are twin sisters.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지인,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라는 대답이 보이고 있는데 English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What? 그 다음 뭐? What do you favorite subjec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는 묻는 말 만들려고 나왔는데 이 do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do는 어떤 하다시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에 you하고 favorite하고 subject 중에서 뭐가 하다시죠? 오케이. What do you,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으니까 What do you favorite subject는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표현 아닌가요? 이거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는 거. What are you favorite subject? 난리가 나고 있는 계속해서.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꿀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거지 그거. 그럼 이거 그거 뭐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뭐니는 뭐야? 그거 뭐니? What is it 아니에요? What is it? 그거 뭐냐라고 물을 때 What is it이야.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요거 빼고 뭐 넣으면 되는 거래. 어? 여기다가 it 빼고 뭐 넣으면 돼요? Your favorite subject야? Your favorite subject야?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하면 되겠죠? 응?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그거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고. 그거 뭐야? What is i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런 거 많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뭐 singer? 뭐 이런 거. 됐습니까? What's your favorite 뭐 idol group? 맞잖아. 제일 좋아하는 거 묻기. 과목 물었으니까 What's your favorite 뒤에 뭐 음식 물었으면 food 넣는 거고 과목 물으면 subject 넣는 거고 됐습니까? Okay, what's your favorite subject?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페인팅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지. What is Kevin interested in? 그래서 케빈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고? Interested in.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ing는 둘 중 뭐란 말이야? 뭐뭐 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What is Kevin? Is가 케빈 앞으로 What is he? He is를 지금 he is의 구조인데 묻는 말 만들었으니까 is he 만들면 끝나겠죠. 뭐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What is Kevin interested 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homeroom teach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What do you do? What are you? 당신 뭔데? 난 네 담임 담임인데. What are you? I'm your homeroom teacher. 큰일 났다, 조졌다, 저 새끼. 그냥 1년 동안 죽었다, 말겠죠. 됐습니까? 뭐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잘 지내니? 이랬는데, What are you? 이랬어. 너 누군데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날 불러? 말했어. 어, 담임선생님인데, 예, 죄송합니다, 말겠죠. 뭐 그런 애는 없었나요?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지민이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is is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 이럴 때 소개할 때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She is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된다 했죠. This is Miss White. She is my English teacher. 이쪽은 White 아줌마인데요. 나의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인 2번. 오케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죠. My name is Minji. I'm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그래서 뭐 선생님이 형광 팬츠라는 거 뭔지 알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 아, 모르고 싶습니까? 네. 계속해서 3번. 지민이 차례네. 네. He is very cute. Okay, that little boy is my brother. He is very cute. Oka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모양이죠. 손가락으로 tha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at little boy, 저 꼬맹이 남자애는 my brother야. 남동생이겠죠. 꼬맹이라 했으니까. He's very cute. 귀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녀석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교과서 수업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교과서 수업할 때 배웠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음.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is is를 못 쓰는 이유는 여기다 this is를 쓰면 어떻게 돼요?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두명 이상을 소개해야 되니까 These are Sam and Mary. They are my classmate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랑 이것만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is is Miss White에서 Miss White란 대답 듣고 싶으면 지인아 뭐라고 물을래? 뭐, Who is thi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쪽은 누구시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o is this? This is Miss White.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인이 My English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모르겠다. 어? Who is your English teacher? 뭐 그렇게 어렵게 갑니까? 직원 붙는 건데? 그래서 뭐? What is she? 하면 될까요? What is she? 또는 What does she do? 직원 붙는 표현. What is she? What does she do? She is my English teacher. Who is this? This is Miss White. 누구세요? Miss White입니다. What is she? 직업이 뭔데요? What does she do? 뭐 하는 사람인데요? She's my English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민지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name? 했더니 My name is 민지. What's your name? 또는 what를 줄여, what는 줄임말이니까 What is your name? 하면 되겠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들스쿨 스튜던트랑 대답 듣고 싶으면 위하고 똑같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are you? 또는 What do you do? 넌 뭔데?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What do you do? I'm a 미들스쿨 스튜던트. 그 다음에 My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물을래? Who is that? 왜 끝까지 해? Who is that little boy? He is my brother. 그 다음에 Very cute란 대답 듣고 싶어. 여기서 How is he는 아닙니다. How is he는 왜안 되느냐? 물론 how is he 문법적으로는 how is he를 쓸수 있습니다. 얘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 식이기 때문에. 근데 how is he는 그의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how is he 말고 이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때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당최 복습을 안 하는 티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What is he like? 그건 어떤 사람인지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 뭐 같은 놈인지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he like? 했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What is he like?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lik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He's very cute.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다 안부가 뭐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는 How are you? How is he? 뭐 같은 놈인지 궁금하면 What is he like? He's very cute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is he like? He's very cute. 그렇습니까? 걔 어떤 애야? What is he like? He's very cute. 귀여워. And kind. He's very cute and kind. 귀엽고 착해. 친절해. What is he like?가 뭐 묻기? 성품 묻기. 그렇습니까? 안부 묻는 게 아니고요. 안부를 표현하는 것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무슨 시다? 어떤 시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안부를 물을 때는 How are you? How is he?고요. 어떤 놈인지. 안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는 What is he like? What are you like? 그러니까 내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놈인 친구들한테 야 나는 어떤 친구니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할 때는 What am I like 하면 되겠어. What am I like? 나 어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are Sam and Mary란 대답 듣고 싶어. Sam and Mar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똑같죠. 어디에서 봤던 거랑. Who
are these? 이 사람들 누구야? 얘들 누구야? Who are these? 얘들 뭐야? 얘들 누구야? Who are these? These are Sam and Mary. They are Sam and Mary. They are my classmates. Who are they? They are my classmates.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묻고 답하기 문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하면 제 경험상 효과는 엄청 좋던데 여러분들은 지금 묻고 답하기 만드는 게 아직도 버벅거립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묻는다든지. 자, 여기에 이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It's my favorite,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 해서 여기서 저 대답이 뭐 있는 문장이야? 일반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질문도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돼? 비동사가 들어있지. 왜 두가 갚을지 왜 합니까?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마르고 떨도록 일반 동사에 두더져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 오늘 기분 오늘 난 무조건 두 쓸 거야. 그렇죠. I do happy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란 말이야. 규칙이 있다고. 됐습니까? 그 규칙을 배우는 게 문법이다. 그다음 계속해서 낫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알맞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뭔 얘기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뭐 태그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낫을 집어넣은 문장을 말하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부터 가볼까요? 안 들려요. 뭐라고? 오케이. 얘를 정확하게 못 읽는군요. Mr. Brown is not tall. 그래서 뭔 뜻이고? 그렇죠. 브라운 씨는 귀가 크지 않다. Mr. Brown is not tall. 계속해서 다음. She is not a good singer. 뜻은? 그렇죠. 그녀는 훌륭한 가수는 아니다. 노래 잘하지 못해. 계속해서 3번. 오케이. 추각형으로 해도 되겠죠. They aren't my friends. 걔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4번. I'm not from America. 뜻은? 그렇죠. 보통 아메리카, 뭐 미국 사람들 얘기하죠. 나는 미국 출신이 아니다. I'm not from America. 나 미국인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뭐 뒤에 있다. 그렇죠. 비동사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am not을 제외한 isn't, aren't 이런 축약형이 가능하다라는 걸 부정문할 때 했고요. 빈도부사가 들어갈 위치하고 not이 들어갈 위치가 전부 다 비동사 뒤다. 오케이. 그래서 축약형 하면 1번은 뭐가 될 거고 I'm not angry at her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난 그녀에게 화 안 났어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답이 얘는 하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답이 두 개죠. 그래서 he's not kind, he isn't kind 또는 이 3번과 또 they are not Chinese, they aren't Chinese. Chinese가 여기서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일까요? 차이니즈의 세 가지 뜻부터 얘기해보자. 차이나는 그냥 뜻이 하나죠. 나라 이름이니까. 중국이죠, 이건. 차이나. 그럼 차이니즈의 세 가지 뜻은 뭐가 있었더라? 중국어. 중국인. 중국의. 중에서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중국인이죠. 그 사람들 중국인 아니라고 얘기하죠. 걔들 중국인들 아니야. They aren't Chinese. 또는 they are not Chin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You are not student 또는 You aren't student. 뭐 예를 줄여서 뭐 이거 굳이 뭐 여러분들 중1인데 이런 거 써줘야 되나요? 아 써도 다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부터 가볼까요? 'It is not my favorite music.' 2번 Sam and Ted are not in my class. 3번 I am not a pianist. 오케이. 채점 아 채점 누가 두 번 했죠? 아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틀리면 뭐 할래요?
cemented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는 r가 오는 게 당연하죠. They are not my class. They are not in my class. 걔들은 나의 반이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an art teacher는 뭐 뜻이야? I'm an art teacher. 그렇죠. 그럼 나는 미술 선생님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on art 됐습니까? I'm not 무슨이야? I'm not an art teach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s from New Zealand의 뜻은 출신이다인데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이 아니다를 여기를 줄일래? 여기를 줄일래? 여기가 어딘데? 앞에를 줄일래? 앞에를 줄이면 she's not from New Zealand 하면 되겠죠. 물론 she isn't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여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하자. 됐습니까? They are in my classroom은 아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 있던데 그들은 교실에 없다 하고 싶으면 in the classroom 그렇죠. They aren't in the classroom.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기를 주셨으니까 이번엔 요기를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You are hungry now는 넌 지금 배가 고프다는데 넌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는 You are not hungry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낫 집어넣는 거 신나게 해봤고요. 신 하나 더 넣는데 신난데 됐습니까? 관람에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대답도 해주세요. 됐습니까? 아무렇게나 뭐막 지어내서 대답도 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부터 가보죠. Are you busy tomorrow? 그랬더니 No, I'm not. Okay. Okay. 계속해서. Is he a taxi driver? 그랬더니. No, he isn't a taxi driver. 택시 운전기사니? 아니다. 뭐 얘기한 거죠. 너 내일 바쁘니? 그랬더니. 아니다. 안 바쁘다. 라고 그런 거죠. No, I'm not. 했죠, 참. 예. Yeah. Are you busy tomorrow? No, I'm not busy tomorrow. 내일 바쁘지 않아. 계속해서 3번. Am I 13 years old? 그랬더니 Yes, I am 13 years old. 지 나이도 까먹었죠. 그랬습니까? 내가 13살인가? 어, 맞아. 그랬습니까? Yes, you are죠. 대답은 Am I 13 years old? 내가 13살인가? 그랬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그래, 나는 13살이야. 이래. 너는 13살이야. 그래. Yes, you are. Yes, you are. 그랬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드라마에 끼광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일어나고, Am I 13, 뭐, Who am I? 내일은 뭐지? 뭐 이러고, 아, Am I 13 years old? 내가 13살인가? 뭐 이러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몸이 바뀐 거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뭐 그런, 아니, 내가 막장이냐? 드라마 작가들이 막장으로 쓰는 거지. 많이 봤잖아, 그런 거.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Is she your aunt? 뜻은? 그 대답은 뭐 할래? Yes, she is. 끝까지 Yes, she is my aunt 하면 되겠죠. 자, aunt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더라? 네 가지가 돼. 세 개인가? 아, 세 개. 세 개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모, 고모, 숙모인데 뭐 숙모 같은 경우에는 외숙모. 그리고 친숙모란 말은 안 하죠. 친숙모 대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르죠.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부모님들 남자 형제가 있나요? 아버지 쪽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 여자 형제면 전부 다 고모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엄마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만 있으면 거기는 뭐라고 불러요? 외삼촌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외삼촌들 다 장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여자분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외숙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영어에서 엔트란 말이에요. 되게 편하죠. 그렇죠? 한국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어 배울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 사람은 고모라 불러야 되는지, 이모라 불러야 되는지, 숙모라 불러야 되는지, 작은엄마라 불러야 되는지, 큰엄마라 불러야 되는지. 어우. 그니까 또 아버지 쪽은 뭐 아버지 남자 형제 있어요? 남자 형제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지인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또 여자 형제도 있나요, 아버지? 그럼 여자 형제를 보고는 당연히 고모라 부르죠. 그렇죠? 그럼 고모가 시집 갔으면 거기를 보고는 고모부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엉클인 거야, 남자는. 영어로는 그냥. 그게 다 엉클인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리고 또 엄마는 남자 형제 있나요? 없고. 그럼 여자 형제 있나요? 그럼 편하죠. 이모죠. 그럼 이모가 시집을 갔죠? 간 이모도 있잖아. 그렇죠? 내일 우리 학원에 온대죠. 예. 됐습니까? 애 데리고 온. 4학년? 오케이. 그렇고, 하여튼, 이모, 시집 간 이모 있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거기 남자분을 보고 뭐라 불러? 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왜 이모부가 있고 싶어? 그럼 빨리 엄마, 아, 뭐야, 엄마한테 부탁드려. 안 되나? 아, 그냥 농담한 거야. 지금 와서 어떻게 이모부를 만드니?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네 동생이 되는 거지, 그쵸? 그쵸? 이모부가 네 동생이 되는 거야. 저 밑에, 한참 밑에. 그렇습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줄 지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고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 묻는 말인데 대답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생략된 말. 대답하는 말이 있는 것은 생략된 말을 얘기해 주시고요. 대답하는 것이 없는 것에는 아무 대답이나 아무 말이나 대답해 주시고요. 근데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문장을 완성시켜 주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 지금 얘는 3번, 4번은 묻고 답하고 있잖아. 그쵸? 묻고 답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뭔가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는데, 여기에 생략된 말까지 해달라고. 여기 뭐 생략됐잖아, 여기에. 비동사 뒤에. 그쵸? 그러면 1번, 2번도 똑같이 해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대답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이나 지어내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민이 1번부터 가볼까요? Is your brother handsome? 그랬더니 꼭 노를 해야 되겠습니다. No. 오케이. 꼭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됩니다. 대답해서 무조건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틀린 문제예요. No. He isn't. 그렇죠. 내가 끝까지 하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버릇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야. No, he doesn't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자꾸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파르타식으로 계속 읽어시키는 겁니다. Is your brother handsome? No, he isn't handsome. 됐습니까? 일단 brother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 Is Miss White the dentist? 그랬더니. Yes. Is Miss White a dentist? 그랬더니 He is a dentist. 자, 요거 보여요. 그쵸? 이거하고 이거 다른 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Mr. White는 안만 길어봤자 Mr. White는 안만 길어봤자 He. Miss White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여자입니다, 여자. Is Miss White a dentist? Yes, she is a dentist. 보통은 그냥 Yes, she is, No, he isn't 이러고 마는데 끝까지 생각하면 여기에 does가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풀때꼭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s, I am happy. 그렇죠. Yes, I do happy가 아닌 거죠. Yes, I am happy. 오케이. 이런 것들은 보통 생략하죠. 묻는 말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미 들어있던 것의 반복은 피한다. 계속해서 4번.
Yes, she is an actress. 그렇죠. 그래서 is she an actress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녀 여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yes, she is an actress.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준 씨는 액트리스? 그녀 여배우 아니니? 오케이. 자,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이따 곧 배울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의문문. 그러니까 is she an actress는 그녀가 여배우니? 라는 뜻이야. 그녀 여배우입니까? 응? 자, 그러면 여기에 yes, she is an actress. 자, 이걸 해석을 쓰면 is she an actress의 뜻은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뭐 여배우란 얘기 요사 아니 그냥 배우 아니니 하는 생각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yes she is는 지금 여기가 배우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배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냥 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야 배우야 이러죠. 그렇죠? 그래 한국 사람들이 너 배고프 자 지금 얘를 상상해봐. 자 니들 지금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 쳐. 그렇죠? 배가 고프다 치는데 그러면 배가 고프다고 나한테 대답해야 되겠지. 내가 한국말로 물어볼 거야. 야 니들 배 안 고파? 아니 고파 이러지. 그렇지 분명히 아니 고프다 그랬어. 그럼 방금 했던 것을 영어로 해볼게.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는 뭐가 되냐 aren't you hungry가 돼. Aren't you hungry가 니들 배 안 고프니야. 근데 니들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아니요 배고파요 그랬지. 그러면 배고플 때는 영어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거 한글로 쓰면 너희들 배 안 고프니? 그랬더니 아니요 고파요 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내가 이러한 질문을 보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대. 왜 따로 이름을 붙여놨을까?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 부정의문문에 대한 yes는 우리말 해석은 뭐지만 아니오지만 이 자리에다 n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Isn't she an actress? 그녀는 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야 배우 맞는데가 yes she i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yes가 응 그래가 아닐 때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니야 맞는데 그녀 여배우 아니니? 아니 맞아 이러잖아요. 그게 yes she is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아니 맞아가 yes she is야. no she is가 없어 이 세상에. no가 있으면 뒤에 not이 무조건 와야 돼. yes가 오면 not은 오면 안 돼. 그러면 그녀가 여배우 아니니 그랬는데 여배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래 아니야 이러죠. 그렇죠? 그래 배우 아니야 이러죠. 그걸 영어로 쓰면 그래 아니야 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 배우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부정문입니다. 부정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yes를 꼭 그래라만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이걸 틀리지 않는 방법도 이걸 방금 했던 것을 틀리지 않는 요령도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대화의 빈칸을 적절히 채워 대화를 이렇게 완성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A가 얘기합니다. 그쵸? 한글을 써야 되겠죠. 이럽니다. 그러면 뭐 그는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걸 쓰란 말이야. 그래, 의사 아니야. 그러면 이거 이제 애들이 그래 이러니까 뭘 쓰고부터 시작하느냐? Yes를 쓰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Yes, he is 하면 되겠어? 그럼 yes, he, 내가 왜 생략된 말을 자꾸 쓰라고 하냐면 yes, he is 뒤에 그럼 뭐가 생략된 얘기, 생략된, 닥터가 생략됐단 얘기고. 그러면 yes, he is a doctor는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야? not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not을 넣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뭐는 없어지고 yes는 없어지고 no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했습니까? 이게 부정 의문문입니다. 이 그래 아니야가 no he isn't야. no he isn't. 됐습니까? 오케이. 곧 만나야 될거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습니다. 부정 의문문이라는 거. 그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할 거냐 하면 be good at도 있고 또 be good 아 그건 딴 거고요. 번지수고 나는 거 잘하는 거 표현하기 그거 말고 be good 뭐도 있더라. be good be good be good for도 있죠. 그렇죠. be good at은 뭔 뜻이 be good at be good for는 뭘까요? 뭐 be good for는 이런 문장에서 만나봤어.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r health. 그렇죠.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도움이 된다야 이건. 오케이. 비구포는 뭐뭐에 좋다. 이약 한번 먹어봐. 이 장판 한번 깔아봐. 건강에 좋아. This 옥장판 is good for your health 하면서 내가 좀 이따 들고 갈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서 온갖 좋은 원적외선이 막 나와 이러면서 여기는 전자파도 없어 막 이러면서. 원적외선이 뭐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상한 사기 치는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 원적외선이 막뭐 찜질방 같은 데가 여기 뭐 숯가마 황토 숯가마라서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뭐 따뜻한 이유 따뜻하다 이런 얘긴데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근데 뭐 그거 나온다고 실제로 나오는 거 별로 없고요.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 Be good at은 뭐뭐에 뭐뭐를 잘한다 했습니다. 뭐뭐를 잘한다. 오케이. 그래서 be good at과 be good for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왜 하느냐? 여기에다가 at을 넣어야 되는데 for를 써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니들한테 물어본다니까? 나쁜 새끼들이 사기꾼들. 야, 옥장판 니들한테 팔려고 오는 사람들 착한 사람이야? 나쁜 놈들이야? 사기꾼들이잖아. 학교에 그 사기꾼들 득실득실하잖아. 그래, 선생님들 다 사기꾼들이야. 니들 이제 호시탐탐 뭐야? 사기치려고 하고 노리고 있잖아. 나? 나 완전 대왕 나쁜 놈이지. 그쵸, 완전 사기꾼이잖아. 지금은 사기꾼 아니야.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내니까 사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중인격자인 거지. 이렇게 수업할 때는 이제 잘 가르쳐 줍니다. 그쵸,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쵸, 지금은 사기 당하지 말라고 막 가르쳐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막상 시험 문제 낼때 사람이 확 바뀌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 새끼들 다 속여 넘어야지. 속아봐라, 이거. 웃면서. 알겠습니까? 사기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어느덧 뭐, 옥장판 다섯 개를 사들고 있는 지인이의 모습 말면서. 자, 그래서 너는 축구를 잘하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넌 축구 잘하니는 뭐예요? Playing soccer? 그럼 되겠죠.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그녀의 새 집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쵸. Is this her new house?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새 집이 맞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너의 나라에서 유명하니? 뭐예요? In your country? 하면 되겠죠.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 늦었나요?는 뭐가 되죠? 뭐라고? Late for the class 안 되겠죠. Am I late for the class? 자, 그러면 be late for는 뭐예요? Be late for.
그렇죠. 뭐뭐에 지각하다 늦다죠. 여러분들 중1 1학기 때꼭 알아야 둬야 될 수거 be good at, be good for, be late for. 그 다음에 뭐뭐에 관심을 갖다는 뭐였더라? 스티드 인. 그렇습니까? 이거는 필수야. 이거 모르면 중1 아니야. 그렇습니까? be interested in, be late for. 그러니까 중1은 맞는데 사기 당해서 옥장판 한 열댓 개 사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는 중1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녀의 새 집이니 Is this her new house? 했는데 맞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Yes. Yes, it is her new house.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배울 땐 여러분 생략된 말들을 끝까지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지인이부터 해볼까? 내가 뭐라 하라 그랬잖아. Yes, he is. 얘도 어떻게 바꿔서 넣어야 되지 않나요? Yes, he is. 오케이, 그는 너의, 얘너새반 친구야 그랬는데. 예, 너의 새반 친구입니다. 이럽니까? 얘가 뭐가 왜 바뀌어야 돼? 어? 저 맨날 사귀다가 옥장판 사들고 가고 있어. Yes, he is my new classmate. 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아니, 아, 이거 왜안 해요? 네. 정신 차리지, 뭐. 테드 앤 브라이언, your brothers. 그랬더니, No, they aren't. 그렇죠. No, they aren't my brothers. 테드와 브라이언이 너의 남자 형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3번. Yes, we are kin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and your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였는데? you였는데. 이 유는 너의 유야, 너희들의 유야. 너희들이죠. 대답할 때는 또 우리들로 바뀌죠. 그러니까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Are you kind? 한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들 친절하니? Yes, we are kind.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할때 Are you and your brother, your sister kind? 했는데 Yes, I am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네 번째 대화. 가볼까? 미안해, 미안해. Is your dog in the garden? 그랬더니? No, it isn't my dog. 그쵸? 그래서 너에게는 정원에 있니? 그랬더니, 아니, 그건 내 개가 아니야. 자, 이 it이 뭐 대신 온 거고, my dog 대신 온 거고요. No, it isn't. In the garden. 정원에 없다란 얘기잖아요. No, it isn't in the garden. 됐습니까? D가 어디 갔어? 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사기치냐. Is your dog in the garden? 했는데, No, I'm not. 이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네 개가 정원에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 난 정원에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안 된다고요. No, it isn't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웃죠? 근데 왜 어색한 대화를 그렇게 못 찾아내냐고. 됐습니까? 난 찾아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 알겠습니까? 니들이 차분하게 따지면서 이건 뭐 대신 왔고 뭐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don't가 있다, doesn't가 있다, isn't가 있다, aren't가 있다. 이게 맞냐, 틀리냐? 따져보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I am이 오면 안 되는 이유 다 얘기했어요. 네 개가 정원에 있냐고 물었는데 아니 나는 정원에 없다라고 대답하면 말도 안 되는데 왜 그걸 못 찾아내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은 얘좀 많이 나갈까요? 오케이, 일반 동사는 어디 할 차례지? 뭐를 하는 게 나을까? 잠깐만.
자, 얘는 이제 시험 예정이고요. 나 얘가 아니고 참 어디 갔어? 이름 바꾸기. 요거 문제 그대로 안 나왔잖아. 글쎄요, 받아보면 되겠죠. 그대로 나오면 와, 근데 니들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 거 맞다. 어떤 애들은 뭐, 그, 그대로 나오든 말든 뭐, 그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는데. 니들 그래도 들여다볼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와, 정말 멋진데? 뭐 아니에요? 설마? 왜 웃지? 오케이. 고난도 써 있다고 뭐 고난도입니까? 얘는 뭘 하고 있었나? 얘는 본문 알차게 없어. 오케이. 자, 일반 동사 파트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조건. 비동사가 있던 일반 동사가 있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 거기에 곱살이 낀 게, 제가 초딩들한테 양념시라고 얘기하는 조동사. 양념을 솔솔 뿌려가지고, 뭐, 너는 거기에 간다라는 말을 조금, 양념을 조금 뿌려가지고, 나는 거기에 갈수 있다란 말 하고 싶은 그때 양념을 살살 뿌리는 거죠. can이나 will,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 풀 차례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뭐뭐하다라는 말을 골라서 밑줄을 긋고 그 안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래서 each other는 뭔 뜻이던가요? 서로서로란 뜻이었죠. 그래서 we love each other. 그래서 일반 동사는 love, 사랑하다죠. 영어는 항상 누가 다를 만드는 거죠. 누가 다를 찾아보겠습니다. They need a new house. 누가 다? They가 need 한다. 그쵸. 그 need가 일반 동사죠. 그들은 새 집을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peak English in China. 누가 다? I가 speak 한다. 무엇을? 아, 예, 감사합니다. English and Chinese. 영어와 중국어를 나는 할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누가? My sister and I가 뭐 한다? Have 한다. 무엇을? Breakfast. 됐습니까? 나의 시스터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한다. My sister and I. 암만 길어봤자 위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break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봅니다. 됐습니까? 왜? 아니, 뭐라고 물었더니 브렉퍼스트란 대답이 나왔어. 그럼 저 사람이 뭐라고 물었을까? 우리말로 생각해봐. 응? 나의 뭐 동생, 나의 뭐 언니랄게. 나의 언니랑 나는 아침을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상대방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겠어? 이렇게 무엇을 먹니라고 물었겠어. 누구는 무엇을 먹니겠어? 누구는? 응? 뭐 먹니? 아침 먹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nglish and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뭐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 진짜 알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하면 되죠. 이거 묻는 말할 때 Are you? 그렇죠? 이거 묻는 말 만들어볼 때뭐 하면 돼요? Are you?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말고 이거는 뭐 이거 못했네. 그렇죠? 이거 Are you speak English and Chinese? 하면 되겠죠? 그렇죠? Are you 하면 돼안 돼? 왜안 되는데?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동사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거나. 당연히 내가 이 안에 두 들어있단 얘기를 얼마나 했는데. 뭔 아유야. 아유는 두유지. 나 오늘 아유 하고 싶은데. 난 무조건 오늘 아유만 할 거야. 두유는 안할 거야. 돼안 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speak? 또는 무슨 언어? 언어가 영어로 뭐더라? Word는 단어고. L로 시작. 그렇죠. 그러면 What language do you spea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상대방이 어느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language do you speak? 하면 되겠죠. What? 예? 예. 아, 그렇군요. What language do you speak? 아, 오케이. 따져 있는 이마. 3667. 오케이. 3668.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언어 사용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language do you speak? 됐습니까? Are you가 아니고 do you라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They need a new house에서 they란 그들은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the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Who need a new house? 자, 선생님 마르고 닳도록 설명한 거 있습니다. 예, 뭐 취급을 하고? Okay, who needs a new house라니까요? Who needs a new house? They need a new house.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have breakfast. 나의 누이와 나는 아침 먹는데 break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they have? 그들은 뭐 먹니? 나의 언니랑 나는 아침 먹어. 그 사람들이 뭐 먹는지 물었는데 왜 지 언니랑 지가 뭐 먹는지 왜 대답해? What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니들은 뭐 먹니? 그러면 이거를 you 이걸 안만 길어봤자 you 했는데 안만 길어봤자 안 하고 질문하면 뭐가 되겠어? What do your sister and you hav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r sister and you have? We have a breakfast. 됐습니까? I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we가 된 거죠. What do you have? We have breakfast. What do your sister and you have? 얘는 you로 물어볼 때는 you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건 뭐가 되겠어? you가 되겠지. What do your sister and you have? My sister and I have breakfast. 그럼 계속해서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게 했어라. 그래서 코믹북스는 뭐고? 만화책들이고 At the middle school은?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중학교에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이번에는 지민이부터 올까? 그래서 I read comic books. 그래서 comic books란 대답 듣고 싶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e do our homework every day는 뭔 소리고? 그렇죠. 우리 매일 숙제를 한다. 여러분들 신세죠. 됐습니까? 여기서 뭐가 궁금할까? Every day란 대답 듣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You teach math at the middle school. 그래서 at the middle school 이런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오케이, 뭐 그거 뭐 교통사고 났다 치죠 뭐. 됐습니까? 교통사고 났다가 이제 정신 잃었다 깨어났다 치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4번. 오케이. 그래서 제니 앤 샘 watch movies every weekend. 그래서 every weekend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 뭐 비슷하네 이거 둘이. Every day, every weekend.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Okay, my brothers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my brother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나의 남자 형제들이 함께 컴퓨터 게임 한다는 얘기고 제니와 샘은 주말마다 참 every weekend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교과서 수업하면서 했네요. every weekend 대신에 뭘 써도 주말마다가 된다 했죠. 제니와 샘은 주말마다 영화를 본다는데 주말마다 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you teach math at the middle school. 당신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군요. 에서 at the middle school 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we do our homework every day. 우린 매일 숙제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민아 코믹북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read? 뭐 읽냐? I read comic books.
전부 하다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건 두가 들어있냐, 더즈가 들어있냐만 신경 쓰면 됩니다. What do you read? I read comic books. 뭐 읽어? 만화책 읽는다. 그럼 2번. 그럼. 그래서 매일매일은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빈도를 묻는 게 뭐라 했어요? How often?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how often? 어, often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로 날려 보냈고요. 그다음 often 해. 우리는 한다를 묻는 말로 바꾼 뭐야? 너희는 하니를 넣으면 되겠네. 그다음 얼마나 자주 너희는 하니? 두유두 그 다음 뭐? 갑자기 우리 숙제를 해줍니까? 자, 얘하고 다르다는 얘기 또 하면 몇 번째?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그렇죠? 오케이, 색깔도 다르게 해야 돼요? 색깔도 다르게 하자. 얘 두는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파란색이 있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던 두가 하다시라며. 자, 두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또 할까요? 저 하다란 뜻이 왜 본동사? 그 안에도 두가 들어있어. Do you like 할때 두는 조동사라고. I don't like 할때 don't도 조동사라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고. 마르고 닦겠다.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숙제하니? We do homework, our homework every day. 매일매일 숙제해야 돼요, 젠장. 영어 선생님 자꾸 온라인으로 보내요. 됐습니까? 요새 안 보내잖아, 뭐. 뭐 이렇게 옆을 꼬라시고냐? 이제 할때 됐어, 이거. We do our homework 묻는 말. 어, 여기 뭐 넣어야 될지 고민 좀 하지 말고, 이 안에 두 들어있다고 두 꺼내 쓰라고. 응?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썩혀서 버릴래? 꺼내서 좀 먹어. 어, 냉장고에 초콜릿 넣어놨다 좀 꺼내서 먹으라고. 어? 그 다음에 you teach math at a middle school 해서 자 여기서 위에 건 how often do you do your homework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구 차례야? 가볼까요? 원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렇지? Where? 자, 이거 누가 다잖아. 누가 다만 누가 다였지. 누가 다. 여기 두 꺼내서 여기 유로 바꿔서 do you read 만들었잖아. 그 얘는 여기 두 꺼내 갖고 do you do 했고, 얘는 두 꺼내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do I teach 하면 되겠지. 교통사고 났다니까. 어? 제가 수학 선생인 건 아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기억상실증 걸려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Do I teach math? 내가 어디서 수학을 가르치더라? Where do I teach math? 그럼 얘는 똑같아. 또 이게 누가 다 하고 이 안에 꺼내 쓰라고 여기 뭐 날려 보내라고. 그럼 뭐가 되겠어? 다 같이 해보자 이거. 아이고. 그래서 뭐 이거 뭐? How often? 귀찮아. How often do they watch movies? How often do Jenny and Sam watch movies? 누가 다 여기 있다. 누가 다? 어? 아 근데 얘를 물어보라네.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지. 드디어 됐네. Who plays computer games together? 누가 같이 컴퓨터 게임 하냐고.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 이, 잘 봐봐. 여 뒤에 있는 뭐가 궁금하니까 자꾸 여기 속에 들어있는 뭘 꺼내서 갖고 가네. 어? 근데 여기 있는 게 궁금하니까 여기 벌써 바뀌었어, 그냥. 앞으로 가면서 끌고 가. 바람이 휙, 얘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바람이 부나 봐. 뒤에 있는 게 날아가면서 바람이 부나 봐. 바람에 바람결에 목에 이제 일반 동사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 일반 동사는 엉덩이가 무겁다고. 어? 그래서 비동사는 가볍다고. 비동사 지가 왔다 갔다 해야 지가. 어? He is 하다가 is he 한다고.
근데 1분 더스는 엉덩이가 무겁고 뒤가 안 가. 대신 보내 자꾸 두 더스를 자꾸 앞으로 보낸다고. 됐습니까? 마르고 따겠다. 마르고 따겠다. 애국가 모르겠다. 애국가 마르고 따겠다. 진짜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따라야지 이게 다 할래? 똥강아지들아? 그다음 계속해서 아 참 그래서 every weekend는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다? 그렇죠. on weekends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면 된다. 오케이. every 뒤에는 이것도 오랜만에 또 생각나죠. ever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every? every book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every books면 every days 해야 되겠네. 그렇잖아. 너 뭔가 반복되는 것에서 원리를 찾으란 말이야. 어? 그래서 그걸 말로 하면 되게 이상해.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만 가능하고 뜻은 모든 사람들, 뭐 everybody 하면 모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rybody is happy야, everybody are happy야, is happy 단수 취급한다. 중1이면 꼭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아주 어려운 할리갈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규칙. 됐습니까? 나 너는 칼질하란 말이지 이번에. 너는 일요일마다 수영한대요. 누가? 너는 얼마나 자주? 뭐 한다? 그렇죠. 수영을 한다를 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수영을 한다라는 말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 do 하고 명사를 써야 되겠죠. 숙제를 한다는 따로 하죠. 그렇죠. 하지만 수영하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야 이건.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누가다? You swim 한다. How often? Sundays.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on Sunda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on Sundays하고 같은 표현은 이번엔 뭐가 되겠어? 그렇죠. Every Sunday. 이거는 드디어 되네. 아유. 됐습니까? 그리고 on Sundays 대답 듣고 싶어. 이것도 또 교통사고 났나 봐. 됐습니까? 자꾸 지자체에 대해서 뭘 물어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데 누가? 나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뭐 한다? 듣는다. 근데 뭐뭐를 듣다는 리슨이야, 리슨 투야. 그렇죠. 리슨 투 해야 돼. 됐습니까? 고 스쿨이야, 고투 스쿨이야. 그렇죠. 고는 뒤에 웨어가 와야 되기 때문이야. 왓이 아니고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야. 투 넣으면 안 돼. 비짓 뒤에는 왓이 와야 돼.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안 외워도 돼. 그냥 비짓 코리아를 알아놔. 고스쿨이 아니란 거 알아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네. 고 뒤에 웨어가 오네. 비짓 뒤엔 왓이 오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난 듣는다 하면 되겠네요. 난 듣는다.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됐습니까? 그러면 the radio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그들은 버스 타고 갈것 같은데요. 누가? 그들이 어떻게? 어디로? 뭐 한다? 간다. 그럼 그들은 간다. They go where? To school. How? By bus. 됐습니까? By b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on Sunda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지인아 뭐라고 물을래?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do I? 이거 하다 쉬니까 do로 바꾸고 묻는 말이니까 I로 바꿔야 되겠죠. How often do I swim? 내가 얼마나 자주 수영하는 거지? You swim on Sunday. 너 일요일마다 수영하잖아, 이 멍충아. 까먹었어?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radio라는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o you listen to? 그렇죠.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됐습니까? 뭐 옛날에 뭐 옛날에 한 80년대 뭐 90년대 초 이럴 때 매일 밤마다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까만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됐습니까? 간첩인 줄 알고. 오케이. 간첩도 이제 북한에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을 라디오로 이렇게 듣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뭐 듣냐?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by b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 they go to school? 걔들 학교 어떻게 가니? They go to school by bus. 누가다 이거 뭐 그림 내가 뭐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묻는 말 만들 때 써먹으면 된다고 꺼내 쓰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피아노 연주를 한답니다. 누가 그들이 무엇을 피아노를 뭐 한다? 연주한다. 무슨 시제?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과거 시제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연주한다. They가 play the piano. 되겠죠? They play the piano. 마음이 급하니까 막 스펠링 막 지목대로. 그럼 더 피아노 대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얘 누가 다고 좀 이따 너좀 이따 좀 보자 이러겠죠. 너좀 이따 옥너좀 이따가 옥상으로 말고 데이 앞으로 나와 이러죠. 그래서 더 피아노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Do they play? They play the piano. 난 계속 칼질하기.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로 누가 우리가 언제 무엇을 뭐 한다 공부한다. 그래서 누가다. We study what English when 그렇죠. We study English after school. 오케이. 그래서 after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그는 축구한다. He play soccer. 안 속네 이제. 옥장판 이제 이건 탈리기 걸렀네. 안 속네. 그래서 사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he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After school은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다 찾았죠. 그렇죠. will을 뭐로 바꾸겠어? 그렇죠. you로 바뀌겠죠. 그럼 질문한 준비 끝났네요. 그래서 after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When do you study English? We study English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시제일 때 얘기야? 현재 시제일 때죠. 과거 시제일 때는 뭐 3인칭 단수든 뭐 1인칭이든 2인칭이든 그냥 저 전부 동사 속에 일반 동사로 표현해야 할 표현이라면 동사 속에 뭘 집어넣어요? did를 집어넣죠. did를 집어넣어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애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애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었고요. 오케이. 현재 시제일 때만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일 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는 규칙? 아니죠. 지금 3인칭 단수라 했으니까 do 말고 does가 들어가는 규칙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다 얘기했었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 그냥 또 나왔어요. 그냥 대부분의 동사는 하다시 끝에다가 s를 붙여서 like, likes, meet, meets, read, reads. 그 다음에 스즈 쉬치 보이죠 지금 s 끝나면 스 소리 날 거고 x로 끝나도 크 쓰니까 스 소리고 ch는 취 소리고 sh는 쉬 그러니까 또 s 같은 경우에 즈 소리 되기도 합니다 x는 쓰나 즈 그래서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는 애들 글자로 하면 s나 x ch sh 이런 녀석들로 끝나거나 또는 o로 끝나는 동사 go가 있죠 go 이런 애들은 그냥 S가 아니고 ES를 써야 된다. Go goes, miss misses, fix fixes, watch watches, wash washes. ES, 스즈 쉬치 글자로 하면 SXCHSHO. 그다음 자음 플러스 Y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study studies, try tries, fly flies.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 자, 제가 했던 94개 속에는 Y로 끝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 규칙이었는데요. 근데도 했었죠. Play plays, say says.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발음은 says가 아닙니다. 얘는 says지만 얘의 발음은 어떻게 한다? says라고 발음한다는 거. says 아니에요. say says, enjoy enjoys. 그 다음에 좀 불규칙한 녀석이 하나 딱 있는데 have는 has가 된다. 그래서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당연히 여기에 watch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죠. He watches TV after dinner. 그래서 after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Kathy has three dogs. Kathy가 뭘 갖고 있답니까? 개세 마리를 갖고 있대죠. 그러면 three dogs 말고요. three란 대답만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자, 그래서 my father watches TV after dinner. 나의 아버지께서는 저녁 식사 후에 TV 시청을 하신다라는 얘긴데요. After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누가 다 찾았나요? 그쵸? 그럼 가보겠습니다. After dinn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얘 히로 하지 말고 when does 그렇죠. When does your father watch TV? 안 되겠죠. When does he watch TV 하고 똑같은 위치. When does your father watch TV? He watches TV after dinner. 그다음 Katie has three dogs에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many does Katie have dogs? 자, 내가 끊어읽기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얘를 한 덩어리에 놨나요? 그래서 한 덩어리 왜 해놨을까? 여기 왜안 끊었을까? 이게 한 덩어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how many does Katie have dogs가 아니고 얘가 얘를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니까. 얘가 how many로 바꾸면서 앞으로 가는데 이게 하나의 의미에 몇 마리의 개를 Katie는 가지고 아니 뭐야 몇 마리의 개를 Katie는 가지고 있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몇 마리의 개는 how many야? how many dogs야? 그래서 how many dogs 여기 가야 된다고. dogs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또그 얘기 할까요? 선생님, 이제 뭐 얘기 할까? 의문사가 뭘 이룰 수 있다?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고요. How many dogs does Katie have? She has three dogs. 세 마리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How many dogs does Katie have? 키보드가 말을 안 들어. 예, three dog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숙제 해오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지. 완전 마스터 하겠다 이제. 수고했습니다.